B2B 문의가 쇄도하다시피 했어요. 그날 당일만 1,3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으니까요. 누적 10억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.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쫙 문의가 와서 그 공동구매 일정이 지금 연말까지 꽉 찰 상태예요.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.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겠다. 감이 생기거든요. 어렵지 않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What is Maker, Hive Korea의 박우현이라 합니다. 저희가 한 30회 이상 펀딩을 통해서 한 누적 10억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. 저희가 What is를 처음 접한 건 2020년이에요. What is는 서포트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창이기도 하지만 메이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펀딩 페이지를 만들고 광고 소재를 만들고 가격도 책정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도 볼 수 있고 이런 그 귀중한 과정을 미리 거쳐서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으니까 매우 유용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. 펀딩 성공하잖아요. 그럼 어마어마한 기회가 와요. 펀딩 액수 기준으로 전체 2위를 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2월 달쯤에 시작을 했던 브루클린이라는 밀폐용기 프로젝트였는데요. 브루클린이 한 2억을 넘게 하면서 B2B 문의가 거의 뭐 쇄도하다시피 했어요.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실적을 잘 내고 소통을 잘 해놓으면 굉장히 돈이 들지 않는 홍보 공간이에요. 그거는 영원히 거기 남아있잖아요. 사람들이 그걸 보고 끊임없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를 하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쫙 문의가 와서 그 공동구매 일정이 지금 연말까지 꽉 찰 상태예요. 인플루언서뿐만 아니고 다른 채널에 우리하고도 이런 거 하자 뭐라고 해서 여러 비즈니스 기회들이 찾아와요. 그리고 해외에서도 찾아오고 우리가 서포터들하고 어떻게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었는지 그 경험이 가장 좋았던 프로젝트. 쉘브루라는 브랜드였는데 콜드브루를 만들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 브랜드였었어요. 커피에 관한 지식, 커피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를 하면 서포터들이 되게 반응을 해줘요. 정말 몰랐던 거 알아서 알았다. 우리가 또 그럼 새로운 소식을 통해서 또 다른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게 한 캠페인 동안 몇십 번 되게 반응이 좋은 새 소식들이었던 것 같아요. 새 소식이 나가면 펀딩 액수도 바로 눈에 보일 만큼 늘었었어요. 받아보는 새 소식이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걸 느꼈어요. 해외에서는 오픈 예정 기간 동안에 뭐 별도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메일을 수집을 한 다음에 펀딩 오픈하면 이메일을 보내서 알리는 방법인 What is에서는 오픈 예정 페이지만 있으면 별도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알림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되게 차이가 있고 유용하다고 생각해요. 문화권에 따라서 한국에서 잘 만들어 놓으면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거의 수정 없이 쓰더라도 잘 먹힌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다만 지금 미국처럼 문화가 조금 다를 경우에는 그 문화에 맞게끔 배열을 다시 한다든가 또 일부 재촬영을 한다든가 그런 적은 있어요. 일단은 광고를 잘하면 반응이 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배너 광고를 한번 돌린다든가 푸시 광고를 하면 바로 이제 알림 신청에서 이런 스파이크가 눈에 띄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본 펀딩 중에서도 눈에 띄는 광고를 하게 되면 펀딩 액수로 나타나요. 예상 매출의 10에서 25%를 책정을 하는데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광고비 책정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본 펀딩 때도 광고비를 좀 많이 늘렸었습니다. 그로 인해서 펀딩 금액도 많이 늘은 측면이 있고요.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메인 콘텐츠 광고를 했는데 확실하게 결과가 있었어요. 그날 당일만 1,3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으니까요. 메타 광고는 뭐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What is를 통해서 메타 광고를 집행하는 이유는 What is 회원을 대상으로 리타겟이에요. 펀딩 플랫폼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광고를 접하고 들어왔을 때 전환이 잘 안 돼요. 적어도 한두 번은 이제 What is 펀딩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환되기가 쉽다는 거죠. 따라서 메타 광고를 하더라도 What is를 통해서 What is 회원들을 리타겟을 할 수 있다면 효율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. What is는 테스트 배드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펀딩을 망설이는 이유가 나는 제품이 아직 덜 돼 있어 또는 뭐 나는 상품 상세를 만들지도 몰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일 테죠. 상품 상세 그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. 결국은 부딪혀 봐야 해요. 그리고 깨져 봐야 한다고. 잘 되면 왜 잘 됐는지 잘 안 됐으면 왜 잘 안 됐는지 그거 끝까지 따져보면 그 다음부터는 아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겠다 감이 생기거든요.
조금 설익은 생각도 같이 한번 내서 여러 명의 군중들로부터 내 아이디어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게 사실 큰 목적인 거거든요. 한두 번 해보면 다 알게 될 일이겠지만 어렵지 않아요. 누구나 What is 할 수 있습니다.